괜찮나 봐. 아무 말안 하는데? 헉! 여기 뭐 결혼 기능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 탐험하고 사냥하는 어보브 스네이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여정 시작. 유하. 당신의 대피소를 정비하거나 가구를 제거할 때 망치를 사용할 수 있어요. 1883년 크리크족 부대. 서부의 아름다운 나라인 작은 타운.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 자정의 어두운 하늘이 굉장한 녹색 섬광으로 가로막혔어요. 이 이상 현상은 땅에 떨어진 불타는 돌의 소동이 따라왔어요. 불타는 돌이요? 사람들은 집에서 기습을 당하고 그 위로 비춰진 하늘에 의해 멍해졌어요. 사람들이 멍해진 게 아니라 지금 다 쓰러져 있는데요? 뭐죠? 첫 유성이 굉장한 소음과 함께 지구에 도달하는 데에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유성이었다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사랑했던 사람들을 크리크족 묘지로 데려갔어요. 시체가 잘 묻혀지고 전도사, 노아가 그의 마지막 축복을 보낼 때 땅이 덜컹거렸어요. 아니, 에? 좀비다. 한 묘지에서 한 손이 움직이고 하늘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총을 재빨리 빼는 동안 바로 묻었던 사랑했던 사람들과 싸울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곧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 유성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좀비가 됐네요? 아이아나, 당신은 이 땅을 여행한 지 오래됐어요. 이 밤에 사냥꾼의 휴게소라 불리는 작은 벌목꾼 거주지에 머무르고 있어요. 다음날 당신은 일어나서 아, 주인공 이름이 아이아나? 약간 암울한 내용이네. 자, 안녕하세요. 아이아나입니다. 따뜻한 손길. 뭐 하는 거야? 오, 사운드가 되게 좋은데요? 장작을 넣은 건가? 왜? 외부에서 나는 소리. 아이아나. 일어났어요? 사람이 있는데요? 배낭 잡기. 오. 당신의 배낭. 탭키로 배낭을 열고 물품 목록 공예품을 다룰 수 있다. 몇 가지 아이템은 공들여진 것들이어서 근처에 특별한 공예점이 요구될 수 있는 점 기억해라. 사찰. 와, 깜짝아. 와, 뭐야. Q, E. 와, 생각보다 되게 본격적인 게임인데요? 준비 있다. 괜찮나? 이런. 응? 울고 있다고? 내가 울고 있는 건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닥친 공포. 괜찮은지 물어보자. 알지만 처음이 먼저예요. 괜찮아요? 약간 번역이 이상하긴 한데. 제 집은 제 아름다운 집. 난장판이에요. 그리고 타운 전체가 저 모든 사람들이 삶을 잃을 때제 집을 보고 우는 절 보세요. 무슨 말이지? 번역이 엉망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뭐 번역되어 있는 것만 해도 어디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맞아요. 타운 전체가 폐허가 되어 도움을 얻고 그 도움으로 일어섰어요. 재건축을 위해 통나무들이 필요해요. 오케이. 도끼를 갖고 있니? 도끼를 찾고 있는데 폐허에서 찾을 수가 없네요. 강한 도끼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소나무 잔가지를 일단 모으면 된다네요. 일단 뭐이 정도면 친절한 편.
잔가지. 수락을 먼저 눌러야 되나? 이렇게? 우와! 좋은데요? 소나무 검색.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되는구나. 오케이. 쿨타임 중. 나무 쿨타임. 이건가? 잔가지 3개면 되나봐요. 그래서 도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도끼로 이걸 치면 되겠죠? 얘를 근데 어떻게 끼는 거지? 1번. 아! 오! 여러분 도끼를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저의 용맹한 모습이. 때리면 되나? 오! 허야! 허야! 히야! 히야! 와! 됐다. 그래서 바위 모으기? 그러면은 곡괭이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곡괭이를 바로 만들어주고, 멋져요. 곡괭이로 바위를 부수는 거야. 됐나? 됐다. 좋아요. 제재소는 제목을 톱질하는 데만 쓰였어요. 현재 상태로는 쓸모가 없고요. 판자 대신에 통나무 오두막집을 지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먼저, 어머, 어떻게 내가 잊을 수 있지? 새 집을 짓기 전에 낡은 걸 치워야 돼요. 요즘 제가 정말 좀 예민해요. 망치를 만들 거면 내 집을 부수고 공간을 더 확보해요. 본인이 좀 예민하다는 거는 나한테 왜 알려주는 거지? 망치를 일단 만들어야 한다. 식물 섬유를 얻어야 된다고 하네요. 나무를 캐봐야 되나? 근데 도끼를 되게 시원하게 막 턴을 돌면서 그니까 도끼질을 하네. 전생에 필요하다는데? 전생에 나무꾼이었나 봐. 이건가? 수염불이 나왔어요. 됐다. 여기서 망치 만들고, 그 다음에 망치로 구조물을 정비해요. 이거를 부술했어요. 급습! 됐다. 집을 급습하는 데 성공했다. 된 건가? 이제는 작업대를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런 데다 만들고, 대피소를 제가 만들 수 있나 봐요. 사냥꾼 휴게소 재건축. 유성이 남긴 엉망을 치웠어요. 조앤을 위한 새 집을 만들 시간이에요. 오케이. 제목이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나무를, 이 일대에 있는 나무를 제가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근데 뭔가 게임이, 제가 최근에 그니까 유사한 게임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많이 친절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편? 아직까지는. 아직까진 쉽다. 와, 근데 이거를 한 개밖에 안 줘? 예를 들어서, 여기서 4번을 눌러서 여기 비어있는 땅에다가 지어주면 될것 같긴 한데, 뭐야. 대피소와 혜택. 더 많은 대피소를 제공하면 보너스를 주는 혜택이 해제될 거예요. 이게 맞나요? 그러면은 2개, 3개,
하나, 둘. 어, 잠깐만. 너무 많은가? 이거 집에 벽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6칸짜리 집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걸로. 근데 큰일 났네요. 나무가 너무 많이 모자란데요? 하나, 둘, 세 개 하고 여기 또 하나. 어, 너무 시끄러운가? 뭔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데요? 어? 아, 이거 문이 이쪽에 있는 거 너무 불편한데? 문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 어쩔 수 없다. 아니, 제가 심지에서도 집을 지을 때 웬만하면 이렇게 안 짓는데, 문은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어? 6개가 아닌가? 아, 6개 맞군요. 어? 저 다시 부수면 안 되나요? 아, 망치로 할 수 있군요. 다행이다. 이렇게. 에? 왜 자꾸 투명화가 되는 거지? 잘 지었죠? 이거는 얘도 그러면 뗄 수 있나? 작업대 제거해서 나 들어갈래. 여기다가 어? 아니 왜 여기 못 붙여요? 불편하군요. 불편하군요. 이렇게는 되나? 그 다음에 침대를 만들고 싶은데 수염뿌리가 모자라네요. 어, 나 여러분 저 너무 피곤한가 봐요. 어, 아니네. 아니 피곤해서 얘가 못 뛰는 줄 알았는데 집 안에서는 안 뛰어다니는 거구나. 집 안에서는 안 뛰네. 나무가 자랐다? 어? 내 집 괜찮나? 아, 내 집이 아니라 이 사람 집이지? 조엔? 어어 아니야. 건초 침대. 서? 여기다가 됐다. 제가 많은 걸 했습니다. 우와, 저 집 좀 봐요. 아이야, 나 너무 잘했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저기 너머에 누워서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봤어요. 좀비? 뭐라고? 오늘 아침 그를 발견했을 때 괜찮은지 확인했는데 숨을 더 이상 안 쉬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아직 그에겐 희망이 조금 있을지도 몰라요. 뭘 해야 할지 알아요? 아니,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좀비를 치료해준다는 거야? 사냥꾼의 휴게소에 다친 사람이 누워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를 돕기 위해 붕대를 좀 찾아야 돼요. 붕대 찾기. 이 사람 말하는 거야? 이 사람 다친 사람이라고? 좀비 아니었어요? 미안합니다. 좀비인 줄 알았어요. 아, 아, 아까 이렇게 맞아 돌려보라고 했다.
여러분, 여기 문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단은 이쪽에 있었고요. 우와, 오, 살아 계신다. 오, 안녕하세요. 잘 잤나요? 잘 잤습니다. 제가 보기엔 괜찮아요. 당신처럼 저의 밤도 좋진 않았어요. 그 소리와 초록 섬광의 밤을 샜어요. 뭔가 밖에 있는 것 같은. 이곳 본적 있어요? 폐허가 됐네요. 다 함께 여기에서 아늑했죠. 저좀 훔쳐갈게요. 있는 거다 내놓으세요. 할아버지 붕대 있어요? 아니, 할아버지 붕대 없어요? 어, 여기 있다. 붕대. 내가 다 훔쳐갈 거야.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전 많은 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마을의 이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 나만 믿고, 가진 걸다 내놓으라 이 말이야. 응? 열심히 모은 목재도 다 내놔. 와, 근데 이거 완전 그냥 배경처럼 생겼는데, 파밍이 된다는 게 신기하네요. 어, 근데 저 쓰러질 것 같은데요? 벽난로 근처에서 온기를 얻으면 회복된다는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따뜻한 손길? 안 되는데? 지쳤는데? 아니, 안 되잖아. 자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번 잡을까요? 됐다. 좋았어. 자고 일어나니까 약간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한번 다친 사람 치료해볼게요. 아무리 봐도 다친 게 아니라 이러면 갑자기 기적처럼 일어나나? 어? 아니, 좀비 같다니까? 이런. 좀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조심해요. 아주 공격적이에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봐도 좀비였는데, 갑자기 구루라는데요? 야, 이거 내가 싸우면 되는 거야? 우와, 나 이거 좀비 되는 거 아니야? 저 맞았는데요? 됐나? 저한대 맞았는데요? 전리품? 콩통조림? 정신력이 좀 내려갔네요. 좀비를 잡는 바람에. 제 생각에는 유성 연기를 들이마신 사람들이 이 흉물스러운 것들로 들어간 것 같아요. 끔찍하네요. 괜찮아요? 아, 네. 배가 좀 고프네요. 사냥꾼 휴게소 주변은 항상 베리 덤불이 많이 있기도 해요. 지도로? 간식을 찾아오라고? 좋습니다. 힘든 노동과 싸움으로 굶주렸어요. 베리 덤불을 찾아서 좀 먹어야겠어요. 평지 세계에 설치. 오. 이야. 하나 만드네요. 우와. 어디다가 할까? 요렇게? 세계 조각 만들기. 어부브 스네이크 세계는 나라 조각들과 이루어져 있어요. 각 조각은 생물 군계를 갖고 있고 다양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다. 몇 나라 조각들은 다른 조각들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것에 비해 한 번만 일어나요. 좀 귀한 조각이 있나 봅니다. 베리 먹으러 가자. 월귤? 약간 군지마 같기도 하고요. 또 좀비가 나오니까 그 뭐지? 좀보이드? 그것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한번 먹어볼까요? 여기서
어디 갔어? 버그인가? 아니구나. 아, 여기도 있네. 에? 뭐지, 갑자기? 먹고 있는 거니? 기분이 좋아요. 다 먹었습니다. 벌써 조각이 준비됐다고? 뭔가 빠른데요? 오케이. 어? 조앤이 사라지고, 조앤이 갑자기 책상이 됐는데? 테이블이 됐는데? 조앤의 편지. 편지를 왜 이렇게 무섭게 남기고 갔어? 여기다가 편지에다 단검을 꽂아가지고. 조앤, 너 호전적인 친구였구나. 아이아나,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떠나게 됐어요. 국경에서 생존자를 태울 마찰을 보냈어요. 최소한 제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오두막집을 남기는 거네요. 어? 저 버림받았는데요? 생존자를 태울 마찰을 보내서 그거 타고 갔다고? 나는? 나도 생존자 아니야? 뭐야? 전염병이 크리크족 부대부터 퍼지기 시작했대요. 유성도 거기에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됐어요. 끔찍해요. 몇몇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거의 도망갔어요. 그들을 만난다면 어둠의 빛을 가져오는 거겠죠. 조앤 올림. 아이아나야, 미안하게 됐다. 너가 나간 사이에 마차가 와가지고, 난 갈게. 그 집은 너가 지은 거니까 너한테 줄게. 그럼 안녕. 아, 해석하면 이거잖아. 조앤 갔어. 크리크족 부대 생존자. 크리크족 전염병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처에 캠프가 있다고 들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른 생존자가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생존자 캠프 찾기. 모든 생존자들에 의해 사냥꾼 휴게소가 뒤에 남게 됐어요. 귀중한 자원이 됐다. 이 공간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남아있는 두 개의 건물을 망치를 이용해서 끌어내려요. 낡은 제재소랑 작은 집을 부수라고? 어? 내 망치가 어디 갔지? 일단 이거 부수고. 잠깐만, 여기 할아버지 사시는 집 아니었어? 할아버지도 간 거예요? 할아버지까지 부순 거 아니죠? 아니, 뭐야. 근데 이것까지 부수라고요? 작은 집이 이거예요? 이게 맞나 봐요. 이상해. 아니, 왜 멀쩡한 집을 부수고 내가 만든 허름한 집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사냥꾼의 휴게소에서 첫 번째 대피소를 완성한 것을 축하합니다. 생존을 위해 사용하거나 부수고 다른 곳에 지어도 돼요.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 이제 지도도 제작할 수가 있네? 갑자기 막 퀘스트가 늘어나는데? 작업대에서 지도를 제작하라는데, 잉크? 잉크는 또 어디서 얻는 걸까? 근데 이거, 꿀 어떻게 수집하죠? 이 도끼로 때려도 되나요? 와, 뭐야. 이거 좀 큰일 날 뻔했는데요? 그래도 꿀을 얻었습니다. 이거 회복하려면은 자면 되는 거였나? 약이나 휴식? 이거 아까 작업대 업그레이드할 때 필요한 아이템이 비즈 왁스였던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안 죽겠죠? 가만히 있는데 조금씩 피가 차긴 하네요. 여기 있다. 아니, 이거 무빙으로 가능한가? 아니야, 아야, 이상한 거. 에이, 그냥 때려. 너 죽는 거 아니야? 힘을 내, 아이아나. 죽는 줄 알았다. 심장이 두근두근한데?
됐다. 문이 안 보이는 게참 불편하군. 자,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됐다. 업그레이드 했어요. 보관 상자 만들 수 있다. 이걸로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캠프파이어 한번. 오, 요리하기. 이렇게 그냥 하는 거야? 세 개를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새로운 요리가 만들어진다는데요? 월귤 한 그릇. 꿀을 세개 넣으면 별로다. 월귤 한 그릇 이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게 이렇게 세 개를 섞어도 똑같네요? 이거나 많이 만들어야겠다. 어? 여기 있다. 아, 뭐야. 아, 그냥 여기서 만들면 되는 거였잖아. 그 깃털이랑 월귤로 왜 잉크가 만들어지지? 만들었습니다. 지도 제작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집을 늘릴까요? 됐다. 지붕까지 손봐야 되네요. 귀찮아졌군. 지붕을 보여주세요. 아, 됐나? 왜, 왜한 번씩 그냥 알아서 자기 멋대로 투명화가 되는 걸까? 마우스를 잘못 움직였나? 이따가 이거 고치고. 됐다. 오, 이런 식으로 해금을 할수 있는 거군요. 하나가 해금됐어요. 생물 군계. 여기서 있다가 새로운 조각이 나올 때 아까 그것도 나와서 새로운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건가? 나왔다, 여러분. 이렇게. 와. 뭐가 다른 거지? 그냥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 그냥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맞아요? 평지 소나무 숲, 이거 맞는데? 이 다음은 소나무 숲? 평지 소나무 숲 말고 그냥 소나무 숲이 또 따로 있나 봐요. 이렇게 소나무 숲 어라? 왜안 되지? 에? 왜안 되지? 뭔가 모양이 안 맞나? 아, 얘는 그러면 한 중간에 있어야 되나요? 헉, 그런 건가? 이거 하나 부숴야겠는데요? 잉크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진짜 퍼즐처럼 맞춰야 되는 건가? 잉크 하나 만들고 나라 편집에서 아깝다. 잉크까지 써가며 너무 아깝군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저기 가운데에다가 숲 지형을 설치할 수 있는 걸까요? 해가 지기 시작해요. 그 말은 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야생의 온갖 종류의 위험과 싸우기가 싫다면 당신의 대피소로 돌아가거나 새 대피소를 지어야 해요. 불을 지피고 태울 수 있는 충분한 나무를 구해야 현명하다. 그냥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되나? 캠프파이어는 해놓긴 했는데. 여기 앞에다가 설치할게요. 이거 빨리 부숴버릴까?
밤이 되었습니다. 좀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좀비들 근데 이런 소리 내는 거 맞나? 제가 아는 좀비는 마인크래프트 좀비뿐이라. 이 좀비.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기분 탓이겠지? 어, 추워, 추워. 어. 자면 안 돼? 들어가서 자면 안 돼요? 그래. 근데 좀 궁금하긴 하다, 여러분. 진짜 좀비가 나오나? 맞서 싸워보겠어. 덤벼라. 어, 잠깐만요. 어, 맞았어요. 퍼즐처럼 맞춰야 되네요. 와. 안 올 것 같군요. 어, 뭐야? 아, 깜짝아. 아, 물음표인데. 깜짝 놀랐잖아요. 그냥 잘게요. 안 올 것 같은데요? 조용한데? 이런 멋있는 식물이나 만들자. 오!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의 반려식물을 소개합니다. 풀풀이에요. 풀풀아, 안녕. 나 오늘 호수를 한번 찾으러 나가볼게. 그거 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여러분, 떴어요. 생존자의 캠프. 와. 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나왔다, 나왔다. 생존자의 캠프. 여기다가. 오, 사람 많은데요? 근데 막 다짜고짜 침짜다 이러면서 날 공격하진 않겠지? 기분이 좋아요. 물을 좀 얻으러 가죠? 이 사람들 물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요? 어? 공격적이지 않은데?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찾았나요? 저와 제 동생 그렉은 집에 못 가고 여기에서 좀 머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집이 없네? 그냥 임시로 텐트를 쳐놨네요? 불이 났던 그날 밤 전까지 저희는 크리크족 부대에서 살았어요. 탈출하면서 많은 식량을 잃었습니다. 식량을 어떻게 잃었어요? 우리 마차가 공격을 받아 넘어졌을 때 대초원 근처에서 모든 것들을 잃었어요. 자, 우리 것 중 하나라고 하죠. 누가 공격했나요? 어? 그만 얘기하자고? 아, 식량을 놓고 왔는데 거기 다시 돌아가는 게 두렵다. 제가 가볼게요. 잃어버린 식량. 잃어버린 식량을 평지에서 되찾아서 샘과 그렉, 브라운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거 좀 훔쳐가도 돼요? 훔쳐도 돼요? 뭔 열쇠가 되게 많은데? 값비싼 보물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 괜찮나 봐. 아무 말 안 하는데? 헉! 제 이상형이시네. 여기 뭐 결혼 기능 있나요? 공략 가능한가요? 전 플로라예요. 크리크족 부대에서 저는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렸어요. 내 오래된 소유물을 파는 게 동전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오, 우와, 뭐 되게 신기한 거 많이 파시네? 어? 화살이 근데 영원? 버그인가?
어? 화살이 복사가 돼요. 아니, 화살 가격이 0원이야. 뭐야? 공짠데? 이럴 수가? 아, 정원터. 작물이 자라요. 프롤로그 아이템은 풀게임으로 이동되지 않습니다. 브라운의 기적의 토닉. 아, 근데 어차피 활이 없으면 화살을 못 쏘니까 그래서 무료구나. 근데 제가 가진 것도 아마 팔면 될걸요? 허,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팔면 되겠다. 오, 와우. 책도 팔자. 어? 이 열쇠도 팔아도 되나? 화를 하나 사고 정원터도 하나 사고 민트차 버섯수프 버섯수프 됐나? 오. 아, 근데 집이 너무 먼데. 어? 밤이다, 밤. 저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내일 아침 가보니까 그 좀비로 바뀌어 있는 건 아니겠지? 문을 열고 자면 좀 위험할지도. 여기서 잃어버린 식량 퇴근해주고. 아직 그냥 호수 조각은 없네요. 평지 대초원, 평지 호수. 요리하기 들어가서 월귤 한 그릇. 뭔가 사운드도 되게 좋은데요, 효과음. 더롱다크 생각이 나는군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어! 집에 붙일 수 있구나. 근데 좀 그러면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할까? 여기는 잘 보이겠네. 어? 근데 뭐 어떻게 심는 거죠? 씨앗도 나중에 살 수 있는 거겠죠? 뭐지? 방금 뭐가 보이지 않았나? 어? 다 먹은 건가? 물! 마시기! 어? 아니, 물통 채로 먹어버리면 어떡해. 물통은 남겨놔야지. 어, 월귤을 다 써버렸네, 요리에다가. 자고 일어나서 월귤 파밍을 해야겠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심을 수는 없는 걸까요? 그냥 누르는 족족 다 먹어버리네. 잃어버린 식량. 어? 아, 바로 못하는구나. 잃어버린 식량 땅 모양새가 이상한데?
아직인가. 와, 호수다. 물 어떻게 먹는 거지? 일단 이거 한번 캐보죠. 너무 나약하대요. 너무나 약한, 너무나 약한. 이걸로는 못 캐나 보다. 철광석 캐기엔 나약한 곡괭이. 물에 근데 호수물 얻기. 와. 하루에 하나만 되는 거야? 어째서지? 물이 이렇게나 많은데 한 번밖에 못 길어 가네요. 잠시만요. 나중에 탈 것도 생길까요? 걸음이 너무 느린데. 대초원 이건가? 이거군요. 평지 대초원. 대초원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잠시만. 모양새가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여기다 해도 되겠죠? 일단 해버려. 뭐야, 또 생겼어. 플린트 파밍하러 갑니다. 이걸 해가지고 이제 잃어버린 식량까지 하려면은 이틀을 좀더 이틀 정도 기다려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도구가 부서지지 않는 게 너무 사기다. 도구가 부서지지 않아. 무한으로 즐길 수 있어. 이건 진짜 큰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이 도구 부서지는 것도 약간 스트레스 받긴 하거든요. 심을 수 있네요. 오.
아 물도 줘야 돼? 아물 줘야 되지 참. 그럼 난뭐 마셔? 월귤한테 물 주고 나도 목마른데. 어? 아, 이거 모양을 이렇게 해서 다 갖춰야 되나 봐요. 이거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 밑에다가 붙여서 밑에 바로 붙여지나? 아, 붙여지나? 황토색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버섯 관련 레시피 책을 배웠는데, 아, 배운 게 아니라 샀는데요. 읽기. 됐나? 근데 문제는 버섯을 구경도 못 해봤다는 거? 일단은 저장 한번 하고, 자고, 아침 눈 뜨자마자 물부터 길어와야겠다. 버섯은 어디 있는 걸까요? 새로운 지역에 있나? 된다. 나이스. 바로 달려. 하지만 물이 먼저다. 물이 먼저. 목말라요. 이럴 수가. 아직인가? 한번 가봅시다. 오, 바닐라? 우와, 바닐라 꽃, 목화. 대마? 어? 대마초요? 괜찮아요? 밧줄이나 직물을 만들 때 쓰이는 재료. 다행이네. 옳은 곳에 사용된다면 아마 괜찮을 거야. 어, 좀비다, 좀비. 활을 한번 써볼까요? 어, 뭐야? 오, 좋은데요? 훨씬 좋아, 훨씬 좋아. 좀비가 근데 좀 많다. 어? 얘좀 뭔가 빨라 보인다. 야, 얘좀 빠르다. 빠른 좀비가 있네요. 얘는 뭔가 기본 좀비. 이게 여러분 보니까 좀비랑 싸우는 것만으로 정신력이 내려가진 않고요. 여기서 이제 전리품을 얻으면은 이때 좀 멘탈이 아니 뼈요? 뼈를 얻었네. 뼈로 뼈도끼를 만들 수 있다는데요. 오케이. 왜? 플린트?
잠시만요. 조각을 지금 바로 쓰지 말고 생존자들이 잃었던 식량이에요. 그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오케이. 마차가 충돌하면서 가여운 것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머리를 잘랐나요? 이게 말이었대요. 말이었던 것. 머리가... 말이 돌처럼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이거 말이에요. 말이에요. 약간 돌멩이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뭐야? 왜 자꾸 나오지? 저 목마른데 아직 물 못 드나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최소 두 달은 더 견딜 수 있어요. 로아. 어? 식량들을 대체해줘서 고마워요. 저 대초원에서 우리에게 일이 난 뒤 저 식량들이 절실한 구호품이 됐어요. 환영합니다. 어? 그녀가 보고 싶다고요? 미안하지만 떠나고 있어요? 누구에게 지시하는지 물어보세요. 누가 그립다고요? 이미 임자가 있는 거였어? 어? 뭐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슬퍼하면서 사는 게 좋은 게 아닐 거예요. 보시다시피 모두 찢겼어요. 다른 부탁도 들어주시겠어요? 텐트에 있는 구멍들도 보수를 해야 돼요. 텐트 고쳐달라는데? 면이요? 아, 구멍 보수. 그렉 브라운이 훼손된 텐트를 보수할 수 있는 원자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무두질 공장 짓기는 옵션이라고? 무두질 공장. 수염뿌리가 필요하네? 작업대 2에서 무두질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렉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데요? 나의 사랑은 끝났다. 여기 있다. 어, 수염뿌리.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걸 뭔가 저는 못 이겨낼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면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차라리 살아있다면 도끼로 승부를 보는 건데. 흐흠. 아, 직물을 만들 수가 있다고? 무도질 공장을 여기다가 해서 직물 밧줄도 한번 만들어보고. 지금 나가도 될까요? 지금 좀 무서운데? 내일 갈까요? 못 먹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못 먹는다는데? 대마였나? 민트인데? 자, 여기 뭐 민트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이 게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민트는 먹을 수가 없다. 이걸로 뭐 하나요? 못 먹는 것인 것 같아요. 이거 민트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는데? 지금 이 게임에서 민트는 못 먹는 거라고 지금 단정 짓고 있거든요? 못 먹는데. 근데 이거 아마 그 민트 차 레시피? 그거 배우면은 차를 끓여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레시피가 없어서 그런 거일 수도? 일단 물을 좀 떠야겠다, 근데. 반 민트파이어. 아니다. 민트파이어. 들고 일어나라. 지금 조각 제가 두 개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굳이 막 빨리빨리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나 얼마 안 차네? 호수를 하나 할까? 근데 여기다 붙이면은 물을 한 번 더 뜰 수 있나? 아니면 이 호수 다른 면적에 가서 가야만 뜰 수 있는 건가? 와, 호수가 커지면은 호수물을 한 번 더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아니었다고 한다. 텐트 고쳐줬다. 감사합니다, 구세주님. 이만큼 버셨어요. 오, 브라운의 기적의 토닉. 이거 아까 60골짜리였는데요? 이게 당신이 가진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요. 알았죠? 고마워해요. 기적의 토닉, 고마워요. 우리 나름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제가 또 도울 일이 있나요? 동생 샘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했나요? 저희 어머니, 타라는 탈출 기간 동안 저희와 지내셨지만 갑자기 좀 이상하게 행동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차를 치시면서 저희에게 달려드셨어요. 타라 브라운? 아, 그녀가 엄마였구나. 다행이다. 그렉 씨 아직 싱글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그립다는 엄마였어. 근데 이제 막 우결 시작하려고 했는데 끝났어요. 마지막 프롤로그예요.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재밌어요.